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리춘텐이 일 때문에 침막한 산지거우로 뚜로판을 빌어 갔었죠. 그러자 뚜로판은 이 짱조리니 멘즈를 보고 2만냥이나 되는 100원을 안 받겠다고 선포하는 거였답니다. 이 짱조리는 이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요. 그 시기 2만냥이 100원은 이 보통 가정에서 2400년 동안 이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뚜로판은 눈도 한번 깜빡 안 하고 그냥 면해줬다고 하는데요. 짱조리나,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니? 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니? 그만큼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인재라는 거다. 내 비록 저 호랑이 같은 아들놈이 하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너처럼 출중한 아들놈 하나 더 있으면서 내 얼마나 좋겠니? 어? 그러자 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짱조리는 대뜸 그 말뜻을 알아채는데요. 자, 저 또한 바라고 바라던 바입니다. 저 짱조린 뚜로판 어르신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냉큼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야? 그래 그래 좋다야. 이제 니는 내 뚜로판이 양아들이다. 야들아, 그 밖에서 다 들었니? 그러자 이 바깥에서 수십 명이 마적대 고층 간부들이 들어오면서 축하를 하는데요. 다들 이름만 내놓아도 어디가나 먹히는 그러한 대마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전 면역성을 주름잡는 마적대 두목이 양아들이라며 그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바라던 자리였을까요? 야들아, 내 양아들을 얻은 기념으로 오늘 거하게 쏘겠다. 이 침막한 산지거위 전체 형제들한테 한 사람당 100원 10냥씩 쏘겠다. 다들 어떠야? 그러자 이 밑에 부하들은 다들 하우 하우 하면서 이 좋아했었는데요. 그 3천명인 마적놈들한테 한 사람당 10냥이라네요. 그럼 그것만 해도 100은 3만냥이 되겠죠. 뚜로판 이놈은 이렇게 그냥 돈을 뭐 아주 물처럼 써대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짱조리는 이 순간 온몸에 전율이 그냥 쫙 돌았다고 합니다. 싸네로 태어났으면 저렇게 한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언젠가는 마적놈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마적이 아니라 이 천하를 호령하는 마적대 왕으로 말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내 발 밑에 땅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 빼고는 내가 대가리로 돼야겠다 이거였죠. 하지만 아직은 그 자신이 못치니 반대를 할 것이니 잠시 동안은 그렇게 접을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 우리 영감이 양아들을 삼았다고? 그럼 내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어디 보자야. 이 문 밖에서 먼 노인이 목소리가 나더니 수십 명의 마적대 두목들이 양쪽으로 쫙 비켜서는 거였답니다. 이어 그 한가운데로 이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척 걸어 들어오는데요. 근데 헐, 이 덩치만 보게 되면 이분이 여자라는 걸 이 모를 정도로 우람쳤다고 합니다. 이분은 뚜로판이 와이프였었는데 몸무게가 무려 280근이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덩치도 엄청났지만 특히 그 머리통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만약 몸에 털이 있게 되면 완전 불곰 같았다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는 웬만한 분이 아니랍니다. 전에 뚜로판을 따라서 이 수많은 전장에서 누비며 살아온 마적대 대가리였었 다고 하는데요. 뚜로판은 사실 이 무력으로 쓴 게 아니고 머리를 쓰는 놈이잖아요. 하지만 그 살벌한 마적대 무리에서 어떻게 머리만 갖고 살아남겠습니까? 바로 이 뚜로판이 부인이 주먹대장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에 동북호랑이라고 불리웠었는데 그 누구도 감히 암호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곰 같은 덩치로 이 칼을 휘두르게 되면 보통 남자들은 10명이라도 얼씬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들인 뚜리산이 바로 모친이 피를 이어받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마적대가 이미 충분히 다 컸고 자신이 아들인 뚜리산도 이 든든하게 지켜가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물러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분위기와 위압감은 조금도 사그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 부인이 들어오자 뚜로판도 일어서서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자, 이놈 좀 보게. 얘가 바로 내가 받아들인 양아들이요. 짱조린 짱로가드라고 부르지. 그러자 짱조린 요놈은 냉큼 절을 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요.
그걸 본 뚤러파니 와이프는 그렇게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좋아서 이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두 손을 맞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어서 일어나 봐라. 잘 생겼다야 우리 아들. 어? 그 보니 키는 별로 아이 큰데 이 눈동자가 아주 이글이글하구나. 이 불려우 같은 두 눈은 요렇게도 요상한데 머리통은 또 이렇게도 듬직하게 생겼네. 자, 인물이다 인물이야. 그 뚤러파니 부인은 칭찬을 끊이지 않으면서 혀를 끌끌 차는데요. 이거 아들이 왔는데 뭘 주지 하면서 자신이 팔찌를 뺏어 주는 거였답니다. 네, 그 마적대의 두목 부인이 팔찌는 어떠한 거겠나요? 이 순 황금 덩어리로 굵직하게 만든 팔찌는 딱 봐도 그냥 몇 근은 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뭐 감옥에서 차고 다니던 이 무거운 쇠로 만드던 수갑이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자 짱졸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내인데 뭐 팔찌를 다 하고 다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어? 허허허 그러네. 아 그러네.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떠야? 할머니는 이어 대뜸 허리 뒤춤에서 이 뭔가를 꺼내서 짱졸린이 손에 꽉 쥐어주는데요. 어? 이거 뭐지? 하고 바라보던 짱졸린이 눈에서 이 빛이 반짝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권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권총은 허즈 권총 중에서도 따징맨이라고 부르는 권총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요 거울처럼 깔끔한 권총이라는 뜻이지요. 전에 구식 버전이 권총은 빵! 하고 한 방 쏘고 또 장전을 하고 또 빵! 하고 쏘았잖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버전이 권총은 자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명 속사포라고도 불리웠는데 땅땅땅땅 하고 이 자동으로 수무방을 연속으로 날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리볼브 권총과 비하면 어떠했을까요? 리볼브 권총은 이 당기는 데 힘이 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섯 방을 쏘게 되면 이 단피를 다 빼고 또 탄약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이 따징맨은 탄약 20방을 쏘고 탄창을 통째로 바꾸면 곧바로 또 20방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리볼버 권총보다는 100번 낫겠죠. 사실 이 권총은 나중에 제작된 오사시 권총보다도 그 성능이 더 좋았다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다른 마적대 놈들은 어떠한 무기를 썼을까요? 우리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 보통 마적 놈들은 이러한 이 쓰레기 소총을 썼다고 하는데요. 뭔 총이 이 사람보다 더 길어서 두 명이 돼야 겨우 쏠 수 있었고 또한 저 쓰레기 권총은 뭐죠? 이 권총 이름은 딴다이라고 불리웠는데 이 1대1 맞다이라는 뭐 그러한 뜻이랍니다. 그 뜻인즉 이 탄약을 하나 끼워놓고 이 재우고 빵! 하면 끝난다는 거죠. 이어 그 다 쓴 단피를 빼내고 다시 한 방을 끼워놓고 이 또 재우는 시간이면 네, 그 짱졸린이 권총 같은 데는 10번도 더 죽었겠죠. 이 따다다당 하고 한 번에 20방을 날리고 대뜸 탄창만 바꾸면 또 쏠 수 있는 무기라고요? 완전 뭐 어른이 애들을 패대는 시기겠죠. 그렇게 그 시대에 이 무기들 격차가 컸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난시에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선진적인 무기가 아니었을까요? 아들아, 너희 애미가 너를 너무나도 아끼는구나 야. 이 권총은 뚜리 싸니 욕심내고 몇 번이고 졸랐는지 모른다 야. 그래도 안 내놓은 건데 너한테 그냥 이렇게 주네? 이 권총은 말이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게. 라고 뚤러파는 요 조용히 귀띔해 주는데요. 에? 그러자 짱조리는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서 깍듯하게 인사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달을 곁에서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주었지만 유독 한 사람이 얼굴색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들인 뚜리산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뚜리산이 얼굴은 점점 더 이그러졌다고 합니다. 사실 뚜리산도 속이 안 좋았겠죠. 생전 처음 보는 놈이 갑자기 양아들로 들어오 다 지어놓은 2만냥이 밥에다가 그냥 재해를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또 좋다고 그 3만냥이 100원을 아래 것들한테 막 뿌려주고 또 자신이 그렇게도 욕심냈던 권총을 그냥 그렇게 내주다뇨. 그렇게 뚜리사는 짱조린한테 첫인상부터 안 좋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암만 그렇다 해도 이곳에서 티를 팍팍 내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유 짱조리는 두 라오판과 그의 부인 곁에 그냥 딱 붙어서 요 말동무를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어르신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서 하루가 다 갔다고 합니다. 이어 저녁 시간이 되어서 또 술파티가 시작되었었는데요. 요번에는 제일 친했던 탕알호와 짱징호이 같은 이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한잔하게 되었답니다. 아우야, 너도 어느 봤다시피 우리 주인장 어르신과 그의 부인이 얼마나 너를 아끼니? 어? 이럴 때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게? 네 지금 들어오게 되면 제일 적어도 행동대장급이겠는데 그럼 네 인생에 또 무슨 걱정이 또 있겠니? 너희 부모님이 걱정되면 다 우리 성안으로 모셔오면 될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 부모님도 이 안에서 상당한 대접을 받겠는데 이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니? 네, 하지만 짱조리는 형님들이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저도 사나이 인생 마적으로 한 멋있게 살아보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희 모친이 너무나도 걱정을 하니까 말이죠. 나중에 저희 모친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땐 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라고 짱조리는 다짐을 하는데요.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났고 바로 이튿날 뚜러파는 탕알호한테 명령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짱조린을 데리고 이 비밀기지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아래 것들한테 얼굴을 익히게 하라는 겁니다. 이 칭마 간산제고의 비밀기지는 위급한 시기가 닥쳤을 때 뚜러파니 피신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들이 숨겨놓은 비밀병기들도 있는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서 그 뚜러파과 그의 밑에 8대 행동대장들밖에 모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곳을 이 짱조린한테 오픈하다니 뚜러판이 짱조린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린 알 수 있죠. 그야말로 이人不用, 用人不疑였죠. 그 뜻인즉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예 쓰지를 말고 사람을 쓰겠으면 의심을 하지 마라 이거랍니다. 탕알후는 짱조린을 데리고 이 칭마간산제고로 한 바퀴 쭉 돌면서 이 밑에 부하들한테도 얼굴을 익히게 해줬는데요. 이것만 하는데도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안은 대체 얼마나 크고 또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어 짱조리는 두목이 아지트로 돌아와서 뚜러판한테 인사를 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 뚜러판이 눈 안에서 뭔 말다툼을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싸우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쩌렁쩌렁해서 이 집이 다 날아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자세히 들어보자 그건 뚜러판과 그의 아들이 뚜리싸니 목소리였는데 네, 그들은 지금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였답니다. 아버지 왜요? 이제 나이 많으니까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건지 구별도 안 갑니까? 아니 그 짱조리나 놈을 몇 번이나 봤다고 우리 비밀기지까지 데려다가 구경을 시켜주는 건데요. 에? 그건 늙어서 노망이 난 게 아니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만약 놈이 다른 마음을 먹고 이 비상길을 관아에다가 알려주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수만 명이나 되는 형제들과 식구들 목숨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뭐 책임을 지실 겁니까? 아니 또 리춘텐이 일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리춘텐을 잡느라고 내 밑에 애들을 시켜서 3개월 동안이나 뒤를 캤거든요. 그래서 겨우 물어와서 2만냥이란 100원이 이 입안에까지 다 들어왔는데 그 뭐 짱조린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없었던 일로 통친다고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뭐 방구입니까? 예? 뭐? 그러자 급기야 루만에서는 이 짱짱 하는 귓반망이를 후려가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뚜리산아 뚜리산 니가 뭘라니? 어? 뭐 니가 혼자서 총질을 잘해서 우리 마적대가 이 정도로 발전한 것 같니? 니놈은 사람을 죽일 줄밖에 모르고 이 다스릴 줄은 모르는 이거 속이 요만한 놈이다니. 니놈 같은 게 어떻게 나중에 이 큰 마적대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건데 첸쥔 이더 이짱 난초라고 제대로 된 장군 하나 얻는 게 쉬운 줄 아니? 아하 이 못난 놈 저기 썩 꺼져라 이놈아. 이어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 푸딩팅팅한 뚜리산이 나오는데요. 이어 그 문어구에 서 있었던 짱조리는 발견하고는 아주 씹어먹을 듯이 째려보면서 흥 하고 지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뚜러판한테 들어가는데요. 짱조리는 본 뚜러판은 뻘쭘해하는 거였답니다. 아들아 너 이제 우리 부자간에 하는 얘기 다 들었겠구나? 괜찮다. 이 집에서 그래도 아직은 내 말이 선해라. 근데 아이고 네, 저 아들놈은 이 싸움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요 그릇이 요만큼 해갖고 이 나중에 어떻게 큰일을 다 하겠냐?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없어도 네가 좀 저 형을 많이 도와줘라. 어?
그러자 짱조리는 이 불편하여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두 러파는 며칠만 더 묵어서 설까지 같이 쉬자는 거였답니다. 사실 짱조리는 홀로 계시는 모친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네, 하지만 두 러파니 면목을 봐서라도 며칠만 더 있다가 가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 이 짱조린이 룸에 세 명의 남자들이 조용히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탕알후와 짱징회, 정최팅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짱조린과 제일 친한 사이였었죠. 아우야.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 이렇게 급하게 찾아옵니다야. 그 세 명은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헐레벌떡하였다고 합니다. 에? 대체 무슨 일이여 형님들? 짱조린이 의아해서 묻자.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두 리산이 지금 자객을 알아보고 있단다. 이 소식은 나의 정확한 정보통에 의하여 들어온 거니까 확실한 거다. 두 러판 주인장 어르신이 계시니까 이 두 리산이 당당하게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요 자객을 모셔다가 너를 죽여보려고 그런 거지. 예? 그러자 짱조리는 펄쩍 뛰는데요. 아니 그 두 리산인지 뭔지 아는 그놈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오? 내가 뭐 어쨌다고 그 정도로 그런다오? 네,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죠. 탕알후 두 러판처럼 뭐 아무런 조건 없이 좋아해주고 이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한편 또 이 두 리산처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놈도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짱조리는 이 천하제일 지독한 마정놈이 소나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질!